아니 진짜 스타킹 같지가 않아요. 우리 김원선 씨 어떻게 보셨나요? 최고죠. 눈이 너무 호강하네요. 안녕하세요. 홀베이비, 홀베이비. 한류의 중심 엑소의 춤 선생을 하고 있는 25살 김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생일 그룹 엑소의 춤을 우리 김태우 씨가 정말 가르친 게 확실합니까? 콜미베이비 같은 곡은 네. 제가 이제 해외에서 안무를 받아서 제가 트레이닝하고 뭐 디렉션을 주고 제스처를 잡아주고 이런 부분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신곡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엑소랑 같이. 네. 그 외에 다른 가수분들 네. 춤을 가르쳐 본 적 있습니까? 슈퍼주니어 문혁 형님이랑 샤이니의 태민 씨. 다 잘 보여. 다 잘 추는 애들 가르쳤어. 안무 연습을 하고 제가 이제 안무 짜서 알려주기도 하고. 예, 안무 짜서 같이. 직접 네. 알려주기도 하고요. 예. 엑소면. SM에 소속된 그룹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SM에 슈퍼주니어 리더 이태 씨가 그렇죠. 그러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맞죠? 한 통속이네. 엑소 춤 선생 김태우 씨를 아십니까? 모릅니까? 이야. Yeah. 오케이. Okay.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본 적이 있습니다. 오! 근데 왜냐면 저희 사무실에 워낙 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해서 저 새로 들어온 있는구나. 연습생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계속 보면서 저 친구 연습생 아닌가라고 좀 기억을 하고 있고. 갑자기. 아, 춤선생이고 자시고 그냥 나와주세요. 아, 저 투자하실 거예요? 투자하실 겁니까? 투자하고 싶어요. 우리 팬클럽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슈퍼주니어도 좀 데뷔가 좀 늦었잖아요. 그쵸? 네. 죄송한데 저 다리 좀 오므려 주세요. 방송 안 나가게 했는데. 어쨌든 곤란합니다. 예. 누구야? 뭐야? 자,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엑소 아니야? 네, 제가 지금 엑소 멤버의 레이시인데 레이시의 이제 중국 활동이나 이런 안무나 이제 그런 무대 디렉팅을 다 제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오른쪽에 계신 분이 태우신가요? 네, 저 때문에 머리가 노래 써가지고. 네. 다음 자료. 자, 다음 증거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누군데? 저분이에요? 우산이요? 자, 여기 아니 진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사자 풀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사자 풀어. 근데 말이죠 오늘 입고 온 의상도 SM 소속 가수 중에 어떤 분이 빌려주셨다고 하는데 진짠가요? 아 예, 지금 이거는 저기 유노 형님 옷인데요. 아, 진짜로요? 미스틱. 아 유노가? 문방신기 유노 씨. 예. 이렇듯이 뮤직비디오에서 한번 입었었던 옷인데 오늘 여기 나온다 그래서 대여를 해서 왔습니다. 아 직접 빌려주신 거예요? 네. 근데 윤호 씨가 이 사이즈였나요? 윤호 씨가 키가 아니, 크지 않나요? 키 되게 큰데. 안 맞는 것 같아요. 바지 줄였네. 야 그러죠. 아니 지금 아 별걸 다 봐요. 그 SM은 정말 큰 회사잖아요. 그런 회사에서 정말 인정받는 비결이 뭔가요? 저는 사실상 그 음악을 좀 민감하게 듣는 예? 편이에요. 음악이요. 아~ 소리를 좀 민감하게 듣는 아~ 편인데 네? 그거에 대한 이제 표현 같은 거를 가장 적절하게 해야 제 관점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탕 하고 이제 터지는 소리가 있잖아요. 네. 뭐 그럴 때 있을 때 뭐 틱 같은 소리는 이런 것보다는 잡아주는 게 더 잘 어울리고 엑소 스타일 춤이야. 네, 네. 하나 좀 혹시 네. 그렇다면 우리 스타킹 패널 여러분들께도 안무를 이 즉석에서 좀 짜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좀 빼고 좋습니다. 김한선님! 김한선! 영란씨! 들어갈게요. 아유, 스킨이신데. 진짜 잘생겼네. 그러니까. 원, 투. 원, 투. 쓰리, 포. 그 다음에 그냥 고개 돌리시고요. 역시. 나이가 25이에요.
와, 이 고기 한번 돌리고 손발 내밀었는데. 저희가 다음 연습생터 모시고 왔거든요. 아, 예. 유아 씨, 유아 씨 모시고 왔거든요. 지금 워낙 춤을 잘 춰서 잘 추죠. 네. 자, 처음에 골반을 왼발 밟으면서 골반을 빼줬다가 잘 밝히시네. 오른쪽 스텝 밟으면서 어깨를 사용해서 손을 올리세요. 진짜. 그다음에 웨이브 두 번. 와. 하나, 둘, 셋. 내일 한번. 자, 여기까지입니다.